L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새로운 안드로이드. 이 안드로이드 L의 개발자 버전이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 다음날 일반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달빅에서 아트로 런타임이 전환되는 등 그간의 업그레이드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머터리얼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디자인 가이드로 구글의 제품 관련 디자인들도 일대 변화를 겪을 듯 합니다. 일단 이 개발자 프리뷰 버전으로 느낄 수 있는 디자인과 UX 부분을 간결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금 화면부터 살펴보시죠. 잠금 화면 터치 시 화면이 움직이는데요. 위로 드래그하면 잠금이 풀리고요. 왼쪽으로 밀면 카메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전화가 시작됩니다. 소프트 버튼의 모양도 변화가 있네요. 세모는 이전 버튼, 홈은 동그라미, 태스크는 네모 버튼입니다. 네모 버튼을 통해 확인한 최근 앱들도 카드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앱을 실행하면 카드를 빼는 듯한 애니메이션이 적용되고 오른쪽으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태바를 내리면 일단 노티만 정리된 부분이 나오고요. 한 번 더 드래그하면 토글 메뉴, 이 킥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 나옵니다. 슬라이드로 움직일 때에도 소소한 애니메이션이 추가되어 있고요. 또한 페이지에서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물결의 움직임으로 한계점을 표시해주고 있고요. 이 물결은 터치의 방향에 따라서 변화를 주고 있는 세심함을 보여주고 있네요. 또 항목을 선택하면 터치 부분에서 색이 퍼지는 애니메이션을 주고 있고요. 또한 전화 앱도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좌우로 스와이프해서 주소록과 최근 통화, 단축 다이얼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화가 걸려오면 화면의 윗부분에서 작은 알림 메시지를 띄워 통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런타임부터 디자인, 64비트로 전환 등 넓은 보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안드로이드 L은 올 가을에 새로운 기기를 통해 정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기심에 안드로이드 L 개발자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아트 런타임이 적용되지 않아서 부분적인 앱에서 화면 구성이 무너지고 실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티즌 리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